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장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여정을 함께한 상월부처님을 친견하고 경주 열암국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과 연계한 전시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불교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걸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100년을 주제로 280개 업체에서 446개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첫 주빈국으로 초청한 인도의 특별전도 펼쳐집니다.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통 불교 문화의 성장과 발전의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깊이 있는 정신 문화를 마음껏 향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막 시간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BBS 이사장이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불교 문화가 이제는 K컬처의 한 장르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불교 문화는 서울 시민들께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조계종의 주요 사업인 경주 열암국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대형 마해불 오브제와 목판화, 채색화 등 붓다 아트페어 작가 10명이 참여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만한 회향을 기원하는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도 운영합니다. 열암국 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민족 문화를 바로 계승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한국 불교 중흥의 원력을 하나로 모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과 함께 걷다 기획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인도순례단과 43일간의 여정을 함께한 상월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한 방문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순례단을 이끈 회주 자승 스님도 박람회장을 찾아 순례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관람하고 상월 부처님을 친견하는 사부대중에게 염주를 나눠줬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박람회장 3관에 부스를 설치해 후원조직 망공회와 사찰 순례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불교박람회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